장난치는지 모르겠는데 태연이 굳게 믿고 있어. 자기한테만 얼굴 보여준다 그랬다. 팬들이 그럼 티켓을 못 먹겠네요? 말해서 아니 언젠가는 보여주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창사 특집 다큐멘터리 휴머니멀 제작 발표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임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죠. 1월 6일 월요일 밤 8시 55분입니다. 첫 방송되는 MBC 창사 특집 다큐 휴머니멀. 인간을 뜻하는 휴먼과 동물을 뜻하는 애니멀의 합성으로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인간과 동물의 삶과 죽음 그리고 공존의 서사시를 담은 초대형 UHD 다큐멘터리입니다. 보츠와나, 짐바브웨, 남아공 등 무려 4개국 11개 나라에서 약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야생동물들의 다양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 긴 여정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배우들이죠. 유해진, 박신혜, 유승용 씨가 프레젠터로 함께 했는데요. 영화에서도 만나기 힘든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더욱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 자연에 어떤 모습으로 녹아들었을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또 반가운 얼굴입니다. 약 2년 6개월 만에 건강하게 돌아온 배우 김우빈 씨가 휴머니멀의 내레이션을 맡았는데요. 김우빈 씨는 묵직하고 또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프로그램을 관통하는 공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네 배우분들 중에 박신혜 씨가 참석을 하시는데요. 오늘 부득이하게 함께하지 못하신 다른 배우들이 또 인터뷰를 통해서 잠시 후 영상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또 휴머니멀에는 이외에도 동물학자 제인 구달, 총균쇠, 대변동의 저자인 제러드 다이아몬드 등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출연해서 깊은 통찰로 힘을 실어줄 예정입니다. 또 휴머니멀은 눈물 시리즈와 곰을 제작한 김진만 PD가 프로듀싱했고요. 휴먼 다큐 사랑과 청춘 다큐 다시 스물을 제작한 김현기 PD가 연출을 맡았습니다. 믿고 보는 제작진들의 저력에 이번 작품의 기대가 모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작 발표의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포토타임과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후에 공식 인터뷰 순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라운드 인터뷰는 진행이 되지 않는 점 양해 바라고요. 또 본 제작 발표회는 IMBC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그럼 진행에 앞서 오늘 행사를 위해서 자리를 빛내주신 MBC 관계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이근행 MBC 시사교양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진종재 MBC 콘텐츠 시너지 국장님 참석하셨고요. 기획에 조중목 CP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원 MBC 콘텐츠 프로모션 부장님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